한줄평 진짜 한줄평과의 사투다 사투. 한줄평을 좀 미리 보내놔 주세요. 이렇게. Gear Times. 네, 또 57 스타트 퀘스트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7 스타트 퀘스터. 오늘 지난 시간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네, 아, 완전히 동일하고. 색깔만 다른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그 투톤 선버스트의 금장이 멋지게 잘 어울렸습니다만 역시나 개인적인 취향으로 부담스럽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 있었을 건데요. 네. 오늘 이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의 금장이 올라간 건 제 기준으로는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부담스러운 아, 예,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약간 흑금보다는 백금이 조금 백금, 더 무난하게 어울리는 느낌이라. 그리고 이게 뭐 아예 흰색도 아니고 이제 화이트 블론드 색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매치가 돼요. 네. 네. 그리고 이 우리가 약간 화이트 계열에다 금장 올라간 건 그레치에서 이제 워낙에 많이 네, 많이 예쁘다, 그 보면은 예쁘다 했으니까. 화이트 팔콘이랑 블랙 팔콘이 모델을 보면은 화이트 팔콘이 뭔가 되게 아름답게 신비롭게 아름다운 느낌이고 그 흑금 블랙에다 오면은 뭔가 진짜 공격적으로 네, 아름다운 무서워요, 느낌이잖아요. 무서워, 네. 무섭잖아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그 이미지 차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어쨌든 이번에도 역시 골드입니다. 골드 클로젯 클래식 하드웨어. 오늘은 571141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완전히 동일하기 가격도 때문에 똑같네요? 네, 같은 기타입니다. 그냥. 아. 시리얼 바이 시리얼의 네. 컬러 다른 거. 네, 그럼 바로 쭉 살펴볼게요. 네. 복습입니다. 869만 9천원, Made in USA, 98.5cm, 3.29kg, 44+1mm, 12프레트 뒷뜰레는 80mm.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무게가 100g 정도 덜 나가고요. 그리고 12프레트 뒷뜰레도 1mm가 조금 덜 나오니까 네. 살짝 조금 피지컬이 조금 더 작은 느낌이 있어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고요. 원피스 2A 플레임 쿼터손 메이플 57 스타일 소프트 V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그리고 쿼터손 메이플 지판 통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네로우 톨 6105 프렛에 샵 핸드와운드 57 스트랫 픽업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레로티 미들 뒤집혀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네요.
레일라 너무 멋있네요 소리. 레일라가 어떻게 레일라 소리가 나죠? 짝짝 나네요. 이달에다 놓고.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60년대쯤에 진짜 오칠 들고 진짜 오리지널 마셔라다 치면 신났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쭉 뻗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날블루스, 예. 네, 날블루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그 썬버스트 모델보다 오늘 이 화이트 블론드 모델이 뭔가 쫙쫙 귀에 감기는 네. 느낌이 좀 더 드네요. 약간의 그 개체의 특징 차이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세팅 차이가. 좋아요. 오늘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57 중에서도 애쉬를 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57 중에서도 애쉬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도 애쉬는 애쉬였어요. 애쉬, 같은 네. 모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애쉬 성향이 이게 더 농도가 짙어요. 아, 그러게요. 네.
네, 저는 이제 선생님처럼 지난 시간에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네.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100점이다라는 네. 의미에서 100금칠. 네, 100금칠. 네, 그렇습니다. 100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약간 뭐 화이트라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는 5칠 좋아하는데 애쉬 5칠 더 좋아합니다. 네, 저는 금칠. 네. 이번 시간에는 100금칠 이렇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줄평 진짜 한줄평과의 사투다 사투.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옛날 보실래요 선생님?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이거 57이거든요. 이 최근에 했던 2000 올해 2월에 했던 거예요. 82점, 81점 이렇게 나왔는데 가관입니다. 네. 선생님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저는 57 스트라토캐스터. 그 다음 시에 뭔지 아세요? 왜? 선생님이 57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이것이 스트라토캐스터다. 우리 한줄평 바꿔서 하자고. 오죽이나 할게 없으면 이런 걸 주고도 이걸 바꿔서 하는데 지금 금칠 백금칠이면 열심히 한 거야 진짜. 네, 스쿼드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네. 12, 편의성 12, 16, 네. 디자인 17,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똑같아요. 81점. 지난 시간에 79점인데 81점, 1점은 올랐어요. 이게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은 둘 다 사운드가 이게 더 좋은데 해서 1점씩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디자인도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서 한 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저번에 건 진짜 진욱이가 갖다 막 박은 거 같잖아요. 뭐 진욱이가 누구신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뭐 약간 막 하는 막 그 튜닝을 좀 너무 아니요, 과하게 하는 네, 그런 친구가 있어서 네. 그래서 총점이 총 3점이 올라서 79점에서 81로 오, 올랐네요. 그리고 앞자리도 바뀌고 그러니까 왠지 차이가 확 나게 느껴지네요. 네, 우리 그 같은 값이면 이걸 사야 되는 게 이게 많이 가볍습니다. 아 맞아요. 3.29kg이기 때문에 그런 연주감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어쨌든 두 개 중에 하나 가져가라면 저는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오늘 57 금장 금장 57 금칠 같이 네. 보셨고요. 황금칠, 백금칠 두 종류로 한번 나눠서 봤습니다. 예, 깁슨 5구나 팬더 57의 그 한줄평이 좀 뭐하게 나가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냥 한줄평 코너를 폐지해 버릴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애청자분께서 좀 한줄평을 좀 미리 보내놔 주세요. 이렇게 뭐, 무슨 기여를 할지 우리도 당일날 하는데 어떻게 미리 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통박으로 저가 오구 그 레스폴이 나오면 한 줄평을 이렇게 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세요. 네. 어디다가요? 아무데나 주세요. 제가 일리 있는 족족이.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만큼 오늘 거 이거 화이트 블론드에다 쫙 달아주시죠. 네, 그만큼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 줄평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 네. 양해해 주시고요. 흑기사 쓰면 돼. 흑기사. 흑기사. 건우야 흑기사. 건우사. 건우사래. 건우야. 흑기사. 흑기사. 네. 그러네요. 갤러리에 앉아 계시면 네, 흑기사. 전화 찬스. 전화 찬스하고. 야 지금 저기 그 화이트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한 줄평 뭘로 줄래? 은총이한테 가끔 그, 전화해. 이거 저기 뭐지? 우리 사이즈 될 때부터 전화를 해놨다가 미리 해놓고 카톡으로 받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냥 한 줄평 없애버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고민이 많아요. 네. 기어가 쌓이다 보니까. 네 오늘 57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